4번 문제. 도시가스 매설 배관에서 전기 방식을 할때 포화 황산동 기준 전극 마이너스 2.5V를 넘는 마이너스 2.5V를 넘는 과방식인 경우에, 그죠? 과방식이 되었을 때 금속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죠? 금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배관, 그죠? 배관 피복, 그죠? 배관 피복. 배관이 피복되어 있는 부분, 그죠? 배관이 피복되어 있는 경우, 그죠? 배관이 피복되어 있는 경우, 박리, 그죠? 박리 현상을 일으키고, 그죠? 일으키고, 수소 취성을 일으킨다, 그죠? 수소 취성을 일으킨다. 배관이 피복되어 있는 경우에 박리 현상이 일어나고, 그죠? 박리 현상이 일어나고, 수소 취성을 일으키는 현상, 일으킨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수소 취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수소 취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강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을 우리가 Fe3C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Fe3C에서 우리가 수소가 이렇게 달라붙게 되면, 그죠? Fe가 이렇게 산물로 이렇게 떨어져 나오고, CH4, 메탄이 생성이 되는 반응.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소의 몰수는 2몰이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Fe3C를 우리가 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가 원인이 되어서 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수소 취성. 그러니까 다른 말로 강에 붙어 있던 이 탄소가 탈리, 즉 다시 말해서 떨어져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 취성을 다른 말로 탈탄 작용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탈탄 작용. 그렇죠? 수소 취성을 우리가 다른 말로 탈탄 작용이다. 이렇게도 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문제 5번에 곽가스 안전관리법에 정의하는 냉동기와 냉동용 특정 설비의 정의.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냉동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냉동기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고압가스, 그죠? 고압가스인 냉매, 그죠? 고압가스인 냉매. 자, 냉매 같은 경우에는 프레온이라든지, 그죠? 프레온이라든지, 암모니아. 그렇죠? 암모니아. 암모니아 등의 고압가스인 냉매, 프레온, 암모니아 등의 가스를 이용하여, 그죠? 가스를 이용하여. 고압가스인 냉매 프레온이라든지 암모니아 등의 가스를 이용하여 냉동하는 기기, 그죠? 냉동하는 기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냉동기라고 이야기를 한다. 고압가스인 냉매 프레온 암모니아 등의 가스를 이용하여 냉동하는 기기를 우리가 냉동기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냉동 뭡니까? 냉동 특정 설비, 그죠? 냉동 특정 설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냉동 특정 설비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죠? 냉동 특정 설비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냉동 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죠? 냉동 설비를 구성하는, 그죠? 냉동 설비를 구성하는. 냉동 설비를 구성하는 우리가 압축기가 있고, 그죠? 압축기, 그 다음에 응축기, 그 다음에 팽창 밸브, 그 다음에 정발기. 뭡니까? 냉동 설비를 구성하는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정발기 등을 이용하여, 그죠? 등을 이용하여 정발기가, 그죠? 정발기에서 실질적인 냉동 효과를 내는 것이다. 그죠? 냉동 효과를 내는 것이다.
저 내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냉동기하고 냉동설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성 평가기법 중에서 정량적 평가기법. 자, 여기에서 암기하실 때는, 자,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께서 어떻게 기억을 하시라고 했는가, 그죠? 여기에서 양자를 따서, 그죠? 양결, 그죠? 양결, 사원, 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이야기했죠. 결함수 분석법을 우리가 FTA라고 이야기합니다. FTA. 그 다음에 사건수 분석법을 우리가 ETA라고 이야기합니다. ETA. 그 다음에 원인 결과 분석법을 우리가 CCA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작업자 실수 분석법을 Human Error Analysis, 그죠? EHEA라고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FTA, 그 다음에 ETA, 그죠? 그 다음에 CCA, 그 다음에 HEA, 그죠? HEA.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이 FTA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죠? 결함수 분석법. 결함수 분석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ETA라고 하면 사건수 분석법. 그렇죠? 사건수 분석법. 그 다음에 CCA라고 하면 원인 결과 분석법. 그렇죠? 원인 결과 분석법. 원인 결과 분석법. HEA라고 하면 작업자 실수 분석법. 그죠? 작업자. 작업자 실수 분석법.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영어로 답안을 작성해라고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답안을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답안을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되는 것이죠. FTA, ETA, CCA, HEA 이렇게 네 가지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아세틸렌 수소 그 밖에 가연성 가스의 제조 및 사용 설비에 부착하는 역화방지장치, 그죠? 역화방지장치 중에서, 역화방지장치 중에서 아세틸렌에만 적용하는 것의 명칭, 아세틸렌에만 적용하는 것의 명칭을, 이것을 우리가 수봉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봉기. 그렇죠? 그래서 명칭은 수봉기가 되는 것이고, 상용 압력을 쓰시오. 이것은 우리가 0.1 메가파스칼 이하, 그죠? 0.1 메가파스칼 이하. 이렇게 답안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